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불법 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 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윤 총장의 검찰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로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인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검사들마저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검찰의 행태가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수부리의 특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족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윤석열 총장이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낡은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